아이고, 올라와, 빨리 올라와. 잠깐만요. 핫돌. 저도 올라가고 싶은데. 아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죠? 어디 있어? 영차. 아이고, 못 올라와. 아이고. 소파가 태산만큼 높기만 한 태양이 일단 두 팔은 걸쳤는데 복스러운 엉덩이가 문제네요. 아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중력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엄마가 구원의 발길을 내미는데요. 올라가. 그토록 소파에 오르려 했던 이유는 단 하나? 먹기 위해서입니다. 아, 먹고 살기 힘들다. 힘들어. 아이고, 송아지 한 마리, 우리 송아지 한 마리. 이게 뭘까요? 엄마, 저 TV 출연 중이잖아요. 아이, 정말 부끄럽게 정말. 지금 태양이가 몇 킬로예요? 29킬로래요. 설마, 제가 29킬로요? 예전에 비해서 진짜 안 먹이는 거거든요, 지금은. 근데도 안 빠져요. 다이어트 5개월이 넘었지만 살이 안 빠진다는 태양이. 태양이, 몸무게 좀 달러 가자. 몸무게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올라가봐, 올라가봐. 몸무게 공개 못해요. 아유, 절대 못한다니까요. 아, 이걸로 와요, 이걸로. 아, 근데 이상하다. 저울이 왜 이렇게 좁냐. 아유, 정말 민망하게. 다 안 올라가죠. 태양이를 드는 제작진.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라차차차차. 태양이를 안고 잰 몸무게에서 사람 몸무게를 빼면 95마이너스 63? 에? 32kg이라고 그래. 우리 태양이 29kg라면서요. 엄마 이거 봐! 살 빼야지. 응? 아유, 정말 이 아저씨가 보자보자 하니까. 아이, 남이야 살을 빼든 말든. 아이, 초면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건 또 뭐 하시는 거예요? 개 허리 사이즈 최초 공개! 36이야. 우리 신랑 허리보다 굵어. 36이요? 네. 맞죠? 뭐 36이지. 귀한 막둥이라 금지옥엽 먹이다 보니 어느새 이런 몸매가 됐다는데요. 웰식 고기는 원래 이런 몸매 아니에요? 보통 그럼 웰식 고기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몸무게가? 보통 성견이 15kg 정도, 뭐 12에서 1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태양이는 지금 뭐 배가 더 된다고 그러죠. 마루야! 같은 견종인 웰시코기를 키우고 있다는 동네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태양이에게 장난을 치는 라이트급 웰시코기. 하지만 잠시 후! 엄마야, 아이, 형 무서워요. 아이, 무서워. 형님, 누구세요? 아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아유, 도망가야지. 지금 한 12.5kg에서 13kg 정도. 체중 10에서 15kg이 보통인 중형견 웰시코기. 헤비급 태양이는 어딜 가나 사람들의 시선을 강탈합니다. 저렇게 뚱뚱한 거 처음 봐요. 때론 민망한 말까지 듣는다는데요. 새끼 됐나? 새끼 됐어요? 뚱뚱해. 근데 왜 뚱뚱해요, 너무? 너무 이쁘게 사랑만 줘서 그래. 활용을 시켜야지. 아니, 힘들어 보여요. 너무 힘들어 보여, 걔가. 전 사실은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말할 때까지는. 통통해. 외신 통통해. 그냥 그랬어요. 그랬는데 주위 사람들이 뭐 제선은 빨리 죽어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이제 확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식욕. 엄마 속도 모르고 포기 냄새만 나면 주방으로 달려가는 태양이. 입을 벌리고 뚫어져라 엄마를 유혹합니다. 군침까지 질질 흘리며 엄마 맘을 약하게 만드는데요. 아이고, 침이 한강물입니다. 엄마, 조금만 주세요. 왜? 조금만. 태양아, 너 다이어트 중이라면서 뭐 하는 거니? 제가 안 먹이신다고 다이어트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정말 다이어트 그래요. 어떠세요? 많이 먹여요. 제 들으면 뭐라 해요. 맨날 힘본다고 아주 싫어해요. 자기의 친아들이라고. 과일도 많이 먹이고 소고기 다 먹여요. 한우. 이거는요, 그 양지예요, 양지. 소고기 양지, 한우 양지. 한우 양지? 네. 꼭 한우 먹이시나요? 저는요, 수입 안 먹여요. 가족들도? 가족들은 수입 먹어요. 아들 태양이를 위한 특제 요리. 이거는 간식이에요.
밥이 아닙니다. 야, 산책 한번 먹어봐. 왜 이렇게 먹여? 너 안 먹인다네. 산책 하나 먹여야지. 자, 가면서 봐. 먹이지 마. 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네. 네. 밥상에서도 몰래 몰래 고기를 챙겨 먹이는 엄마. 엄마뿐 아니라 온 가족이 이런다니 다이어트 해도 살이 더 찔 수밖에요. 안 돼. 말로만 안 되고? 먹을 거 다 먹여놓고? 안 돼. 지금 내 생각으로 보면 먹는 거 진짜 작아요. 개껌 하나? 살 종이컵 두 개? 개껌 하나? 또 이제 뭐 소세지 같은 거 하나? 딱 그것만 줘요? 소세지 하나? 네. 그 정도밖에 안 줘요. 거짓말이야. 엄마, 사람들이 다 봤는데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아이, 그 고기나 주세요. 착한 아들 태양이의 문제 행동은 오직 하나. 먹을 것에 대한 끈질긴 집착. 태양아, 거긴 조심해야지. 깔지 마. 미안해요, 형. 아니, 그러니까 손에 든 고기 내놓으라고요. 결국 고기 습득. 잘했어, 태양이. 3개월 때 집에 데려온 태양이. 보시다시피 아기 때부터 비만은 아니었습니다. 날씬했던 몸에 살이 찌기 시작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또 중성화 수술하고 나니까 또 딱 하더라고요. 지가 원치도 않는 걸 시켜서. 그래서 그거 딱 해서 또 그래도 그것도 수술이니까. 곰국 대먹이고 막 돼지족도 삶아 먹이고. 도가니도 삶아 먹이고. 근데다가 또 막 간식은 또 산더미같이 사다가 사실은 반성합니다. 반성하는데 지금 와서 이걸 고치려니까 안 돼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아, 태양이 운동 시간 높이 뛰기 한번 해볼까요? 어째, 아이고 잘 먹지. 이봐, 이게 잘 뛰잖아. 계속 고기를 들고 운동을 시키는 엄마. 이거 높이 뛰기 맞나요? 하나, 둘, 셋. 어째, 태양아, 하나, 둘. 하지만 고기가 공으로 바뀌는 순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낮에는 거의 안 움직여요. 산책도 사실은 좀 잘 못 나가고 나가도 한 15분. 여기 아파트 주차장만 돌아다녀. 태양이를 위해 오랜만에 공원으로 산책을 갑니다. 엄마 왜 이렇게 멀어요? 아우 힘들다. 잘 뛴다. 잘 쫀쫀하게 뛰어야지. 그래야 다이어트를 하지. 풀밭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강아지들. 태양이 어디 있나요? 아휴, 좀 걸었더니 힘들다. 몇 발짝 걷나 싶더니 다시 주저앉는 태양이 많이 힘드나 봅니다. 다이어트고 뭐고 이러다 귀한 아들 쓰러지겠네요. 엄마 눈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결국 엄마와 태양이는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이거 이거 계단 올라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못 간대. 집까지 갈 길이 먼데 큰일이네요. 병나까 걱정돼 죽겠어. 이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태양아 힘들어. 엄마 나 사람 뺄래요. 얼른 집에 데려다줘요. 녀석이 길바닥에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휴, 큰일 났네. 제작진 중에서 가장 튼튼한 남자. 하지만 아, 힘들지. 32kg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가요? 형, 여러모로 미안하게 됐어요. 제작진 차까지 비상대기 중. 이거야 원, 구급 환자가 따로 없습니다요. 아무 있었어. 아이고, 이분 정신줄 놨네요. 정신줄 놨어. 무슨 쌀 한 마리지? 아니, 한 가마? 아. 그날 밤. 아이고, 우리 애기 오늘 힘들었지? 응? 오늘 엄마, 맘마 맛있는 거 줄까? 맛있는 거? 오늘 힘들었으니까 자골국을 좀 먹일게. 지금도 얘 지쳤잖아. 좀 먹여도 되겠지, 그죠? 아무도 못 말리는 엄마. 이거 먹고 원기 회복될까? 고기 좀 넣어줄까? 고기 좀 넣어줄까? 지친 태양이 몸보신을 위해 고기 듬뿍 추가요. 아이고 맛있겠다. 태양아 부럽다 부러워.
우리 태양이 맛있는 거 먹자 이래. 우와 신난다. 내가 좋아하는 곰국이다. 맛난 거 먹읍시다.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는 오늘도 물 건너가고 통실통실 푸짐하게 살찌는 소리가 나는데요. 먹는 거 보니까 흐뭇하세요. 진짜 제일 좋지. 얼마나 이뻐 먹는 게. 사실 어머니도 지금 식사 못 하셨잖아요. 근데 배 안 고파요. 태양이 먹는 것만 봐도. 아, 얘 밥 안 좀 안 돼요.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찌는 태양이. 태양이는 과연 살을 뺄 수 있을까요? 먹보 태양이를 위한 강훈련사의 다이어트 처방은 뭘까요? 태양아 기다려.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 길 오셨습니다. 들어가 태양이. 네가 태양이에요? 예.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예, 들어오세요. 우와 TV에 나오는 아저씨다. 지금 짖는 것도 사실 위협적인 것보다는 뭐지 즐거워서 아까워서 짖는 것 같은데. 괜찮아. 제가 조금 앉을게요. 예. 예, 얘는 앉아줘야 돼. 앉아줘야 돼요? 예. 몸이 무거워. 아이고야. 이게 여기 또 올라오는데. 내가 알고 있는 웰시코기가 아닌데. 그 알고 있던 웰시코기 맞습니다. 맞아요. 이 친구가 왜 제가 아까 들어왔을 때 그렇게 짖었는 줄 아세요? 빨리 얼굴 가까이 해. 예, 예 그래요. 얼굴을 빨리 가까워. 근데 점프를 못하니까 자기가 점프를 못하니까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예. 라고 짖는 거거든요. 사실 그 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행동 보고 아이고 이 친구가 어쩌면은 목하고 허리도 많이 아프겠구나. 이거를 그냥 가만히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아이한테는 아픈 거예요. 비만은 질병이에요. 병에 걸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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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무릎 팔다리 쑤신다. 솔루션 1. 보호자의 태도부터 바꿔라. 평소 행동을 뭐 점검하는 시간. 뭐하는 거야? 저렇게 자꾸 좋아요 쓰지 말래요. 입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저게 혹시 간이 돼 있어서. 관이 돼 있어서. 저 딸은 염분 빼놔. 저게 염분이 빠질까 저게. 안 돼. 절대 안 돼. 이랬어요. 한나도 쌓여. 지금도 봐요. 저기 지금 김밥 냄새 나니까 저거. 아. 음식을 보면 줄 때까지 꿈쩍하는 태양이 어찌할까요? 자, 그냥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안 줘야 되잖아요. 네. 보호자님도 좀 만지고 싶기도 하고. 평소와 달리 음식을 주지 않자 짖는 소리가 점점 커지네요. 이럴 때는 우리 보호자님이 방에 들어가서 예. 1분에서 2분 정도만 있다가 나오는 타임아웃이 좀 필요해요. 아, 예. 같이 들어가면 안 돼. 2분만 있다 나오세요. 지금 보면은 아마 지금까지 이 친구는 이렇게 짖는 이유가 먹을 거 앞에서 보호자님한테 짖으면 이제 내가 그거를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상하다. 엄마가 왜 이러지? 어머니 좀 나와보세요 이제. 네. 나와보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신 동안 한 번도 안 짖었어요. 사실 지금 짖는 이유는 나 좀 케어해. 나 좀 어떻게 해봐줘. 이제 이런 거 같아요. 금세 순둥이가 된 태양이 이제 다이어트 필수 코스 냉장고를 점검합니다. 이거 그냥 케이크하고 치즈볼. 우리 태양이인 줄로. 우리 태양이 거 했었어요? 예. 또 없나요? 없어요. 진짜로? 진짜로 없어요. 이거는. 봐야 돼. 태양이 간식 사는 게 취미였다는 엄마.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간식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야금야금 먹고 있었는데요. 선생님 이제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선 잠깐 싹 없애고. 얘 심심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제 앞으로의 심심함은 입으로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걷는 걸로 이제 해결하는 걸로. 어메 운동이라고요? 아우 싫어 싫어 운동. 이거 먹지 말고 짜이 건강하게 한번 오래오래 살자. 이거 다 버린다. 아 내 간식. 저 오늘부터 진짜 다이어트 할 건가 봐요. 살이 찐 반려견들은 사실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었다라기보다 주니까 먹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호자의 의지가 더 중요하고 보호자가 이제 주지 않으려고만 하면 괜찮았는데 그 정이 넘쳐서 다 살이 된 것 같아요. 솔루션 2. 태양이 식단을 바꿔라. 우리 태양이. 태양이를 위한 좀 식단을 좀 만들어 볼게요. 예. 저는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원재료를 가지고 지금 예. 준비를 했는데 조금 의아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예, 이런 거 먹이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거를 먹어야지 강아지가 건강해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살 코기만 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뼈도 먹어야 되고요. 내장도 먹어야지. 그래야지 이 아이 비타민이 엄청나게 많아요. 닭뼈는 네. 근데 죽는 게 뼈가 좀 강해서 네.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먹여도 가능한 거예요? 익히면 위험해요. 근데 이게 삶기 전에는요. 칼로 이렇게만 해도 뚝 잘릴 정도로 되게 연해요. 아, 생닭대는요? 네. 제가 한번 먹나 안 먹나 한번 체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조금만 좀 줘볼게요. 저걸 태양이가 먹는다. 우리 보호자님 한번 이거 줘보세요. 태양. 우와! 잘 먹네요! 소리소리시죠? 이게 먹는 거예요. 침을 막 질질 흘리가며 먹는 이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빨만 봐도 얘네들은 육식동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반려견들한테 풍성한 식단이란 42개의 이빨을 다 한 번씩 사용하면서 먹는 음식을 말해요. 생식을 처음 먹어본다는 태양이. 이게 간이에요. 소간이죠. 네,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사실 강아지들이 이제 내장은 너무 많이 먹으면 변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네. 너무 많이 주지는 않을 거고요. 이거 한번 어머니가 한번 줘보세요. 이번엔 생간입니다. 설마 했는데요? 아이고야, 못 먹는 게 못 없어요. 먹는 거 없죠. 근데 저 채소는 먹기 싫은데요. 아, 제가 이거를 설명 안 드렸구나. 채소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채소는 강아지의 음식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예. 어쩌다 한 번씩 그 이 믹서기에 갈아서 그냥 묻혀준다라는 느낌으로 줘요. 중요한 게 있어요. 탄수화물은 웬만하면 피하셔야 돼요. 감자. 예, 아주 아주 피하셔야, 뭐 밥, 아주 피하셔야죠. 강아지들이 보통 자기 몸무게에 하루에 먹는 양이 3%에서 한 5%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 친구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해야 하니까 그냥 600g만 더 한번 한다고 해볼게요. 태양이 몸무게 2%인 600g을 하루에 10번 나눠 먹이기로 했는데요. 이야, 이거 황제 다이어트네요. 많이 먹지 않나요? 많이 먹네요. 굉장히 많이 먹죠. 네. 닭다리 하나 먹는 거 한번 보실래요? 한 번도 뼈를 안 먹어봐서. 닭다리 하나. 하지만 닭다리를 드는 순간 친우님이다. 완전 성찬이다. 우리 태양. 생생한 친우님을 물고 뜯고 맛보며 행복에 빠진 태양이. 지금 보시면 너무 잘 먹죠. 지금 보세요. 어디로 먹어요? 왜 먹네. 어금니를 먹잖아요. 어금니로. 오도독 오도독 이것이 바로 뼈다귀 먹방. 쟤 지금 신났어. 어머, 내 생에 이런 걸 처음 먹어보니까 지금. 너 그런데도 너무 잘 먹는 거지. 네. 닭다리 하나를 개눈 감추듯 먹었습니다. 어우 맛있다. 뼈를 먹게 되면요 이빨이 너무 건강하고요 털 너무 건강하고요 눈이 초롱초롱하고요 남들이 봤을 때 이 아이가 정말 이 나이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건강해요. 데리러 좋은 수 있어요. 걸 이제 알았어. 솔루션 3! 조금씩 날마다 운동시켜라! 지금 이 종이컵에다가 보호자님 네. 제가 이거를 하나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꾸겨보세요. 어? 다이어트 운동법 배울 차례인데요? 그리고 강아지한테 냄새 맡게 해주고요. 자. 뛰어도 모자랄 판에 컵 속에 숨은 음식 찾기가 운동이 될까요? 자, 저거를 먹기 위해서 냄새를 맡고 여기로 굴렸다가 저기로 굴렸다가 그러다가 안 되니까 다리도 썼다가 네, 저게 정말 재밌는 놀이거든요. 강아지가 막 금식을 줘서 비만도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예. 저런 거 많이 해주시면은 놀면서도 얼마든지 이제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많이 많이 만들어줘서 그러네요. 조금 더 만들어볼게요. 비만견에게 무리한 운동은 금물! 이런 운동이라면 저도 날마다 할 수 있어요! 많은 보호자님들이 그냥 무조건 좀 살이 쪘다라고 하면 달리기부터 시키려고 그러고 무조건 끌고 다니려고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강아지 관절도 다칠 수 있고요. 몸도 다칠 수 있어요. 그냥 냄새 맡고 좀 지나가는 사람들도 좀 보고 그 정도 활동 정도면 괜찮고요. 또 우리 강아지 이제 조금씩 하루에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바닥에 좀 뿌려줘서 찾아 먹는 노즈워크 이런 것들도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대로 하니까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안 한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살찌우게 만드는 것도 순수한 내 탓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정말로 반성하고 이제 얘 고쳐줄 겁니다. 이렇게 잘생긴 태양이. 엄마, 나 이제 날씬해지는 거예요? 어, 근데 벌써 배고프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좀! 유리마. 일주일 뒤 찾아간 태양이네 집. 음식 철통수비에 나선 엄마. 아빠도 속이 짠하지만 엄마의 감시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야, 엄마가 안 된대. 이봐, 태양이 봐, 이봐. 설득하지 마. 아빠가 혼났어. 자, 태양이 한 점 먹으러 갑시다. 이리 와. 태양이 옳지. 밥은 신선하고 옳지. 맛있는 생닭고기. 약속대로 일주일 동안 꾸준히 생식 600g씩만 먹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태양이가 첫째로 잘 먹으니까 좋아요.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한 다이어트. 그나저나 일주일 만에 살이 빠졌을까요? 기대하시라. 태양이 몸무게 대공개. 106kg에서 아빠 몸무게를 빼면 28.5kg. 빠졌어! 태양이 빠졌어! 일주일만. 와, 희망이 보이시네요, 일주일. 와우, 저 몰라보게 날씬해졌죠? 3.5kg이나 빠졌다고요? 정말 그림을 가지고 살이 빠지네요. 예전에 내가 확 먹였던 게 이렇게 후회될 수가 없어요. 전에는 뭐 옛날 생각나가지고 자꾸 이렇게 주고 했는데 주는 게 오히려 태양이한테 해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다시 노력을 해야죠.